안녕하세요, 아리즈네입니다. 새로 나온 아이폰 에어가 모노 스피커 때문에 말이 많죠. 모노 스피커가 안 좋은 건 물론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주제는 오디오 리뷰어로서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출시하자마자 바로 사서 제가 원래 쓰고 있는 T16 Pro Max와 비교 측정을 해봤습니다. 원래 스피커 측정에서는 전지향성 초정밀 모노 마이크를 사용하는데요. 마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만으로는 한 지점에서 좌우 채널의 소리 크기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3,000만원짜리 바이노럴 측정 장비로도 같이 테스트했고요. 이 장비는 실제 사람 머리처럼 이어 시뮬레이터가 양쪽에 거리를 두고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스피커 측정에 사용하면 실제로 양쪽 귀로 들어오는 소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죠. 또 스피커 측정 거리는 일반적으로 1m 정도인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볼 때는 눈 가까이에 당겨서 보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용 조건과 비슷하게 30cm 초근거리에서 측정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음질 특성부터 확인해야 되니까 모노 마이크 측정 결과부터 설명드릴게요. 30cm 거리에서 아이폰 16 프로 맥스의 최대 출력은 거의 80dB 가까이 나오는데요. 아이폰 에어는 그거보다 무려 7dB이나 낮으니까 체감상 소리가 2배 이상 작습니다. 똑같은 소리도 스피커 2개로 출력하면 당연히 훨씬 여유롭죠. 또 같은 볼륨으로 맞춰도 아이폰 에어가 음질이 확실히 더 떨어지는데요. 저음에 힘이 딸려서 소리가 상대적으로 라디오 소리처럼 좀 앵앵대네요. 게다가 아이폰 에어는 출력을 올려도 저음이 같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모노 스피커도 문제지만 내부의 통울림 공간도 적은 문제가 저음에서 나타나죠. 결국 볼륨을 올릴수록 체감 음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아이폰 에어가 소리 해상력이 더 좋아진 장점은 있네요. 초고음의 에너지와 대역폭이 16 프로 맥스보다 확실히 한 수 위입니다. 아이폰 17 시리즈가 스피커 음질이 너프됐다는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음질에 신경을 쓴 티는 나네요. 아이폰에서 출력 신호를 좌우 따로 출력해보면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스마트폰들은 좌우 스피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 편차가 좀 있습니다. 보통은 앞을 바라보는 상단 스피커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서 왼쪽 소리가 약간 더 좋게 들리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하단 스피커는 방향이 90도 꺾여 있어서 음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이폰 에어는 좌우 소리가 똑같이 상단 스피커로만 나오니까 소리 차이가 전혀 없죠. 다시 말해서 좌우 소리를 합쳐서 그냥 모노로만 출력합니다. 물론 모노 마이크 1점 측정으로는 실제로 사람이 좌우 귀로 체감하는 소리 차이는 알 수 없고요. 바이노럴 측정 결과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아이폰 에어가 같은 음량에서도 소리가 지저분하게 깨지는 느낌이 확실히 더 심한데요. 출력이 여유롭지 못해서 비전형 왜곡도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출력에서는 16 프로 맥스가 출력이 2배 이상 높은 만큼 왜곡도 더 강한 게 정상인데요. 같은 출력으로 맞춰보면 아이폰 에어가 비선형 왜곡이 전체적으로 확실히 더 많죠. 특히 사람 귀가 가장 민감한 3kHz 부근에서 왜곡이 심한 점이 크리티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왜곡 데시벨이라도 중고음 왜곡이 더 치명적이죠. 볼륨을 낮춰도 아이폰 에어가 비선형 왜곡이 여전히 더 많고요. 중고음 왜곡이 더 심한 특성도 그대로입니다. 같은 출력이면 모노 스피커가 음질적으로 무조건 더 불리하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이제 바이노럴 측정 결과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본 출력 특성은 모노 마이크 측정과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양쪽 귀로 들어오는 소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좌우 스피커 특성이 좀 달라도 실제로 귀로 들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아이폰 에어는 폰을 눕혔을 때 상단 스피커가 있는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확연히 큽니다. 사람 귀가 가장 민감한 중고음 구간에서는 최대 6dB이나 차이가 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dB/SPL 단위에서 6dB이면 체감상 2배 차이입니다. 모노 스피커가 소비자들의 우려대로 좌우 체감 편차가 실제로 크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아이폰 에어도 세로로 쓸 때는 의외로 소리가 위로 쏠려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세워서 바이노를 측정도 추가로 해봤는데요. 스피커가 좌우 귀의 중앙으로 가면 좌우 귀로 들리는 소리 차이가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이폰 에어도 세로 모드에서는 좌우 소리 차이가 없어지죠. 좌우 귀로 들어오는 소리 차이가 없으면 원래 방향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에어도 세로로 쓸 때는 소리가 화면 위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는 화면 중앙에서 들려오는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아이폰 에어가 모노 스피커만 탑재한 이유 중 하나로 최근의 콘텐츠 형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쇼츠나 릴스 같이 폰을 세로로 세워서 소비하는 영상 콘텐츠들이 많죠. 그런 세로폰 콘텐츠를 볼 때는 모노 스피커도 의외로 들어줄 만합니다. 본인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는 모노 스피커가 의외로 심각한 단점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 물론 폰을 눕혀서 쓰는 시간이 많다면 모노 스피커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약점이 맞고요. 폰을 눕힌 상태로 폰 스피커로 OTT에서 고퀄리티 영상을 많이 즐기는 분들께는 무조건 비추입니다. 리뷰 마지막으로 실제 소리를 바이노럴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바이노럴 녹음 방식 특성상 꼭 이어폰으로 들어보셔야 제대로 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에어의 모노 스피커에 대해 살펴봤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대로 모노 스피커가 안 좋다는 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 한두 시간 더 늘리자고 스피커를 하나 삭제하는 게 이게 진짜 맞나 싶네요. 아이폰 에어는 설계 특성상 배터리로 까이는 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제품이죠. 그럴 거면 그냥 배터리로 좀 더 까이고 말지 괜히 스피커를 없애서 까일 거리만 더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노 스피커가 본인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는 큰 단점이 아닌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16 프로 맥스를 쓰다가 에어로 넘어오니까 이건 진짜 깃털이긴 합니다. 제가 폰으로 무거운 작업을 안 하는 라이트 유저라서 이 슬림함과 무게는 진짜 만족이네요. 제가 아이폰은 에어팟 테스트 때문에 매년 새 모델로 내돈내산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내년에 에어 2세대가 나오면 저는 웬만하면 다시 에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어 2세대는 제발 스테레오 스피커를 꼭 달아줬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에어가 마음에 드는 저라도 스테레오 스피커는 배터리 한두 시간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